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는 한국 땅에 부활주일날 첫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조선 백성의 얽어맨 귀신을 결발 끊고 자유를 빛을 주소서. 26세 청년 언더우드에게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은 그들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가 아름다운 문명과 됐다는 것, 그들의 기도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한국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만들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수는 뭘까요?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뱀입니다. 에덴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에덴에 쫓겨난 비참한 운명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은 우리 인간에 쏘는 총알이에요. 총알. 어떤 영혼도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래서 사망의 총알을 다 맞고 비참하게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총알 맞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고통, 아픔을 신음하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새장 안에 있는 새를 괴롭히는 불량소년을 봤습니다. 에야, 너 그 새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응? 괴롭히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2파운드를 주고 사서 그 새를 훨훨 날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마치 인간을 그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괴롭히다 죽여버리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이 죄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마귀를 보낼 수가 없고 쫓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 거룩한 의로운 피를 뿌림에 의해서 그 피에 죄 용서 주시고 그분이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둠의 영, 사망의 영, 음부의 권세가 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세운 이 땅이 음부의 권세가 있고 진정한 신앙 고백,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 산 믿음이 있는 곳에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에만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건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정욕에 져서 남편 버리고 정부를 취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어찌 크나걸량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하나님 붙잡았고 말씀 붙잡아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은 어렵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도적의 탐욕이 있으면 순간 때로는 슬쩍 도적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탐욕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 안에도 여러분의 날마다 이 모든 탐심의 욕심, 모든 거짓, 불순종, 교만, 회방, 사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데 뭘로 이걸 이길까요? 롯은 졌습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탐욕에 끌려가서 비참한 운명에 대고 말았고 그 부인은 하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속은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늘도 믿는다면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승리한 사람 있고 저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속엔 의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예수님을 비춰가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자기 의, 인간의 의는 절대 하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율법,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곡는 의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그 부활의 영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벨 떠나, 죄악의 장소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약속의 말씀, 말씀의 생명, 그 말씀 붙잡고 갈았었을 때는 그는 독자 이삭까지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때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출세욕을 이겼습니다. 바로의 아들보다 세상 영광보다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역했습니다. 바벨론의 세속적인 통치를 거역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는 세상을 오히려 바벨론 총리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겼었을 때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이건 구약에서부터 몇몇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첫째로 초실절을 지키도록 한 것도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실절은 뭐이냐 하면 초실절 무교절 후 첫 안식이 지난 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인데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왕의 장자부터 전부 죽었지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을 다 드림으로 살았어요. 그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오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있지 않고 이제는 거룩하게 부활의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부활과 함께 같이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종교 교주는 다 무덤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예수님 무덤만 빈 무덤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뭐 부활 증거할 필요 없이 다 믿고 있는데 가장 저는 핵심적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 열두 제자가 예수 앞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갔거든요. 무서워서 다 피했거든요. 근데 저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부활을 못 깨우고 나서
전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해요. 죽어요. 전체가 십자가 달리고 그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겁니까? 부활의 주님 안 만난 사람 어떻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대 로마가 4세기 초에 기독교 나라가 바꿔졌다는 것은 그 당시 부활을 못 겪은 사람들 그들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굴 속에서 무덤 밑에 들어가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300년 동안이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이 흘러왔다는 것 뭘 미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했고 최후적으로는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것을 우리는 묵묵히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하는 말이라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거루와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요 예수 믿는 처녀들은 깨끗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히 예수 믿는 처녀들은 절대로 순결하다 그걸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고관들도 자기는 안 믿어도 자기 며느리는 예수 믿는 처녀를 선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뵙고 그런 가정에서도 내 아이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사랑을 키우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씨앗에 의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게 되니까 어머니가 품게 되니까 어머니가 바꿔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바꿔지더라는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거룩함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이 그러면 구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나타나는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부활은 세상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세상 권세 사형, 감히, 아니 예수님이 재판장인데 감히 자기가 재판장 오고 예수님을 사형을 논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였어요. 끝났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세상 권세에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함으로 사형 언도가 무효, 무죄, 살았어요.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죠. 깨뜨려진 것을 확실히 증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되는데 그는 신적 존재로 가미사마 자기를 신이라 참배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가미가지 특공대 잘 알죠. 얼마나 정말 그 자기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충성했던지 우리 기독교인이 부끄러워야 돼요. 2차 대전 때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의 그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그 비행기에 폭탄 싣고 진가 로켓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운전해 가요. 미국 본토 폭격에 돌아올 기름을 안 줘요. 어차피 기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공장이 폭격해버리고 군함에 폭격하고 굴뚝에 들어갔고 군함을 쪼개버리고 자기 신에게 그렇게 우상에도 그렇게 목숨 걸었건을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근데요, 결국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데 그 항복을 도쿄에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합군대 메가다 장군과 이제 천황 히로히토고 만났어요. 도장을 찍어요. 항복문서 도장을 찍는데 이 참 멋있는 게 메가다 장군 참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로히토에게 귀하는 가미사마로 신이라 하는데 어찌 신이 인간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전국을 찔렀죠. 근데 천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 다 방송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권세는 여지없이 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권세 우리 인간은 뭔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해방할 때 보니까 자 모세가 애굽 그 해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 해방군 독립군 오집 해가지고 무장해오고 그래서 바로왕에 싸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어요. 모세 혼자 했어요. 혼자 지팡이를 가지고 대개 바로왕을 무릎을 딱 꿇었어요. 열 가지 재앙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 홀로 담당했잖아요. 제일 다 도망갔어요. 그 모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그 권세로 질기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최고의 제국 로마도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독재자 히틀러 어떤 누구도 공산 세력도 기독교와 정면 대결해 갖고 살아있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나라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간이 이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무릎어친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계신 자가 웃으신다 그랬어요. 예. 최고의 권세. 야, 그렇다면 오늘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마세요. 아버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최고 왕이신 그분 주님 믿고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그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죄악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우리 죄악을 감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 세상의 예수님이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인간 죄인 그 모든 것을 지시고 그리고 이제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아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랬나까 이제 허락해라 이래서 하나님을 이룬 것이 합당하다. 예수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양손양발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친히 혼자 그 몸으로 벼락 맞아서 죽어준 거예요. 지옥 고통을. 그래서 이제 로마서 24장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내어줬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실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우리 범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가인이 너는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죄의 못 이깁니다. 내 속에 일어난 죄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에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하고 바울도 탄식했어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죄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뿐만 해서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오치먼이라는 중국의 훌륭한 신학자 성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친구들 야 오치먼 옛날에 너하고 맞았겠지 같이 한번 하자 했을 때 오치먼이 과거 오치먼이는 죽었다. 여러분 옛사람 이미 죽었다고 신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욕해도 나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체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데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에게 놓아주라 하시미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상 사형 받으면 굉장히 죽기를 무서워요. 어느 교도관의 책을 보니까 사형장에 가면 안답니다. 불교도와 기독교에 딱 안다는 거예요. 자 불교도들은 뭐 믿음이 같다 막장 벌벌 떨고 막 혼비백산하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 사형언도를 딱 받으면 100일 이내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형수들도요, 이제 저녁이 되면 안도 한숨 쉰답니다. 오, 살았다. 하루 더 산다. 100일 안에 어차피 죽은데도 하루 더 산 것 때문에 좋아갖고, 저녁이 되면 한숨을 쉬고 살았다. 좋아요. 아침만 되면 더 긴장합니다. 이제 몇 번 불러보면 갑자기 이제 그때는 가야 되고. 근데요, 그거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 참사를 붙잡고 막 매달려. 간수가 발로 때리고 차고, 막, 그래갖고 끌고 가요. 헐벌.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무릎꿇고 기도한다는 거 모르면가, 그게 부활의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만 곳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무서울 거 없어요. 왜요? 죽음은 천국 가니까. 죽음이 안 무서운 대상 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담대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할 자가 누굽니까? 사망아, 예, 큰 소리 꽉 차버려. 뭐에 무서워요? 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승리가 된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넷째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의가 최후의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불의한 자들의 재판에서 주님이 사형받았어요. 어?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불의한 모든 것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건 나타났잖아요. 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어찌해서 죄인이 형통하고 악한 깨를 도모한 자가 잘되고 의인을 고난당합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 최후의가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충무 목사 믿음장에서 얘기해, 내가 하나 참 은혜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능력이 축복도 있는데, 믿음은 이 땅에 다 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때로는 그 토굴에 유리하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해서 구차의 악행을 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저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스데반보다 인생 실패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 인구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순계 핏부름의 능력이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겼어요. 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능력이잖아요. 최후의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싸우고 내가 이상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써서 죽을 수 있다면 복음을 써서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걸어간 생명체를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죽었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번데기가 나비를 바꿔서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역시 불신자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지옥가게 고통 느끼게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전 세상을 통치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넉넉히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야 되죠. 이름 안 불러 어떻게 해서 큰일 나겠죠. 그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말 안 했다.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 신앙 가져야 우리가 세상과 작아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니, 주님 오신 기다림부터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아는 사람이 나팔 불 때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려고 해세우고 언제 날짜 기다린 것이보다는 주님이 뭐냐면, 야, 나는 부활해서 네 속에 있다. 공중에 온 것과 네 가슴 속에, 네 심령 속에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있는 나를 모시고 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너 안에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그 주님 푸대접하고 그 주님 무시하고 세상 짜고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주님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찌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이 거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말씀 사는 게 뭘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어요. 아 근데 제가 방에 있는데 부부싸우고 있다가 하면 얼마나 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계셔주신 것 그래서 역시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 같아요. 함께 있어준 것이 최고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원하는 길이 뭘까? 말씀이 뭘까? 전부 내 속 깊은 거 아시는데 사랑 앞에는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얼마나 어이없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 중심 보시고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내 생각을 다 읽으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시니까 그분 앞에서 그 마음 중심만 드리는 그런 믿음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뜻대로 살고 그분에게 인도받는 거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결과의 축복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과 사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께 대화한 그 재미를 살아요.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대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그 삶을 이뤘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끌어졌는데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얘 바울이 엄살친 사람 아닌데 그 어느 정도가 환난받아 살 소망까지 끌어졌다. 아니 가장 사랑한 사도를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근데 여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의뢰하게 하랍니다. 이야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 여러분 지금 뭐 사업이 어쩌고 자녀가 남편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죽음을 해결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뢰하게 하랍니다. 의뢰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뢰하고 맡기는 것인데 의뢰 의뢰하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데 그래서 아 승리했다는 고백이 되어요.